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하면 이번 주는 수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한 번은 개념하고 분류하고 특성에 대한 용어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공부하는 게 쌓이게 되면은요, 그 매일 그 복습해야 돼요. 매일. 네? 매일 복습을 할 때 그 여기 수업이 금요일까지밖에 없나요? 오늘까지만? 그럼 이게 이제 개론이고. 어제 수업이 뭐였어요? 어제 중개사법 했어요? 수요일 날은요? 세법. 화요일 날? 네? 공법이요? 여기 민법 한 거예요? 월요일이 공법. 그럼 여기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업 쭉 들었을 때 민법하고 개론이 있죠. 이게 이때까지 얘 갖고 어? 계속.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수업만 듣는 거예요. 수업만 듣고 복습은 얘네 위주로만. 얘네 위주로 할 때 틀림없이 2차 과목 선생들은 얘를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민법을. 왜냐하면 2차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2차에서 아마 나중에 2차 과목을 나갈 때 보면은 공시법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이 물어볼 거예요. 민법 어디까지 배우냐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도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나갈 때 얘가 한 60% 비중을 둔다 그러면 얘도 40% 정도의 비중을 둬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왜냐하면 이 개론을 빼고는 나머지 다 법과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수업을 돌면은 법률 용어는 계속 반복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만 반복이 안 돼요. 개론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복습할 때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이틀을 만약에 복습을 넘기게 되면 그 이전에 배웠던 게 다 까먹어요. 기억력이 그 이상은 유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복습을 해서 이거를 충실히 하신 분들이 내년 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주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내년 봄이 되면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매일같이 복습 잘 해주시고,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용어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궁금한 게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거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토지에 대한 자연 특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있죠. 예,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성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의가 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 파생 특성이라고 돼 있죠. 이 파생 특성은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돼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외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파생 현상에서 보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시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워요.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뭐 해줘야 돼요? 공지해줘야 돼요. 그거를 동산은 점유로서 표시할 수 있고 부동산은 등기로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적인 동산은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번에 내가 새로 산 구두야 시계야 뭐 이런 거를 표시해줄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로 입증을 시킬 수밖에 없냐면 서류로서 입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등기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하고 현상을 뭘 한다고 돼 있냐면 국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면 집은 어디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대전에서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대전에 어디에? 서구에.
서구 안에서도 또 어느 특정한 동네 있죠. 둔산동이면 둔산동 안에서만 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과 현상을 지역적으로 국지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을 무슨 활동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임장활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집 보러 다니죠? 그렇죠? 그게 임장활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녀야 돼요? 걔들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활동이라 한다? 그걸 임장활동이라는 거예요. 현장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얘기고요. 무슨 활동을? 임장활동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물어봐요. 확실하게 이게 부동성이냐 부증성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4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고 돼 있죠. 예, 거기에다가 구체적 또는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할 때 특정한 둔산동 내에 특정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면은 그 단지 안에서만 거래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특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반드시 대전 여기 서구 둔산동에서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다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 시장으로만 만든다라고 지문이 뜨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요. 그 위치에 따라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에 뭐를 유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외부 효과.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8번에 대한 7번하고 8번에 대한 거는요. 간평을 안 배우셨으니까 지금은 뭐 생략하고요. 9번에 가게 되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죠. 정부는 자, 서울의 그 한 25개의 구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무슨 지역으로 투기 과열 지구로 다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강남 3구 같은 데는 투기적으로 또 중복 지정도 해줘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은 얘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마 그 대전시에서는요. 4.4분기 예를 들어서 과세하면은 얼마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게 파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부동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강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강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물막이 공사해서 흙을 메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강이 뭐로 바뀌겠어요? 육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양을 늘린 건 아니고요. 이용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토지 경제학이라는 것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또는 하천 있죠. 얘들을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분류해요. 얘가 다 토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냥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라는 거는 이때 없다. 부증성의 예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국토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파생현상에 보면은 토지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10원이면 가치도 얼마? 10원. 비용이 100원이면 가치도 얼마? 100원이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토지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비용이 뭐예요? 제로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가치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가치를 갖죠. 그게 지가라는 거예요. 지가라는 건 토지 가치의 준말인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가를 갖는 이유가.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지대를 얻을 수 있어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일단 무슨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산비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모여들면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좁은 면적의 토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생산을 할 때 토지하고 뭐를 결합을 시켜서 자본을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만약에 토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는 같아요. 효용의 크기는 같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도심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를 자본으로 놓고 여기를 토지로 놨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치가 싸요 비싸요? 비싸겠죠. 그러면 토지하고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한다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을 더 많이 투입을 하고요. 토지의 투입 비율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겠죠. 이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용? 집약적.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토지의 양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연면적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치가 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건물의 자본에 대한 투입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무슨 이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집약적 이용이.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런 등량 곡선이 하나 있을 때 여기 10하고 2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2하고 10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해서 쓰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다만 도심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것은 무슨 이용을 하는 게? 집약적 이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단위 면적의 토지 대비 뭐에 대한 투입비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본의 투입비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층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3번 지문에 가게 되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고 돼 있죠. 그 얘기인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뭐 부증성. 그렇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당연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6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경제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뒤에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7번에 보면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은 제한돼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죠. 그럼 뭐가 상승하겠어요?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최유 이용.
왜냐하면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항상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 아까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영속성이에요. 자, 이게 공간으로서의 토지 있죠. 시간의 경과라든가 또는 이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에요. 이게 그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그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감가상각은요, 물리적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에 토지 특성이라고 나오죠. 토지 특성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성은 기본적인 성격이 시간이 경과하든가 또는 뭘 한다고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건물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축물은 신축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도 자연적인 현상이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풍화작용이라고 배워봤죠. 시멘트하고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도 조금 조금씩은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물리적 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건물에만 쓸 수 있는 개념이겠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소모돼야 안 돼요. 소모되면 다시 헐고 다시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토지에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2번에 보게 되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3번에 보게 되면 뭐가 우수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치 보존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왜 예전에 보면은 딸이 시집을 갈 때 그 친정 어머니가 시집 가기 전날 손에 쥐어주는 것도 있죠. 반지를 하나 주죠. 이거 엄마가 시집 올 때 예전에 너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줬던 건데 너 시집 가니까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보면은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을 수가 있고 금반지가 될 수도 있죠.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요긴하게 써라 이렇게 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쓰지 않고 장롱 속에 그냥 고이 모셔놨다 손 치더라도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그 가치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선호하는 거예요? 토지를 선호하는 거예요. 토지를. 그래서 이게 누대의 토지관 뭐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해빙 모드가 조성이 되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통일부나 이쪽으로 문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예전에 이북에 두고 온 땅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못 찾는다고 그래요. 이미 그쪽 관계 어떤 뭐 그 지상에 있던 어떤 이런 지형이 다 달라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통일이 됐다고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뭐 위로금이 있죠. 약간의 뭐 그런 정도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토지의 수명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무한대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인 배려를 요구한다고 그러죠. 이게 수명이 길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 이용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현재는 농지지만 얘가 장차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토지에 따른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요 분필을 갖다가 100원에 사가지고 그죠? 월요일 날 오는 민법 선생님에게 이걸 제가 50원에 임대를 줬어요.
그럼 금요일 날 다시 제가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다 쓸 테니까. 그러면 일반 이렇게 소모성 재화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토지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콩 같은 경우도 영국 애들이 100년을 사용하다가 돌려준 거 아니에요. 가치를 높여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토지는 수명이 긴 재화이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의 분리가 가능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걔를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죠. 부동산은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소유권 갖고 있죠. 이거 전세 주면 전세권 설정이 되잖아요. 얘 담보로 해서 빌리면은 저당권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얘를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뭐를 줄 수도 있어요? 임대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 영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장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요, 그 5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이득이라는 게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죠. 그런 경우고 자본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양도차익이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그냥 묶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아, 개별성이라는 건요,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부동성에서 파생됐다고 얘기를 하죠.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냐면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모든 토지는 왜 위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에서 파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토지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가치가 틀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데 여러 개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제공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괄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은 둬요. 그래서 그게 개별성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은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뭐가 다 틀리니까, 위치가 틀리니까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법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돼요. 이게 자, 그랬을 때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성립이 돼요. 토지에만 성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있죠. 그렇죠? 이 건물이 있을 때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이 논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마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물건별로 비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인접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면 인접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강이나 호수나 바다라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경계를 나눠서 써요. 국경이나 도계나 군계나 개인 소유 간의 경계를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서 쓰고 있죠. 그럼 인접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거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A지가 있고 뭐가 있냐면 B지가 있어요.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애들 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약에 B지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땅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하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꼭 밀고 들어간다고요. 옆집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여기가 우리의 땅이었다는 동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담장 하나만큼 밀고 들어가서 분쟁이 발생해요. 그럼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붙어있는 토지 간데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쟤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붙어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성에서 파생된 건데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쟤는 단독적인 문제가 예전에 7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목 정도로 해서 아, 외부 효과는 부동성 및 인접성으로 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쓰지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거기 파생 현상에 보면 5번에 이렇게 돼 있죠.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나중에 기본 문제집을 푸시게 되면은 인접성이라는 문제가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왜? 기본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문제화한 거니까. 예,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전에서는 인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참고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출문제를 또 부동산 특성을 보시면은 인접성에 대해서는 지문이 언급이 된 게 없어요. 그냥 쭉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입문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용도의 다양성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부증성 때문에. 그죠? 네. 아까 우리가 부증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증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공급은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근데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용도를 바꿨을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바꿨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유 이용이 되게끔. 아까 최유효에 대해서 설명했죠. 네, 그게 용도의 다양성에서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용지에 최적의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가 뭐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창조적 이용은 뭐냐면 주어진 토지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후보지 이행지 배웠죠. 예, 농지로 쓰다가 우리가 택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무슨 이용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이용. 그래서 거기 보면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이행과 전환이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후보지 이행지 그런 관점에서의 생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뭐를 지원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어도, 그죠?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행정적 위치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부동성, 사회, 경제, 행정적인 측면에 있을 때 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묶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요. 그 단지 주변에 대형 마트 등이 새롭게 들어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새롭게 들어서면 이 지역의 어떤 사회나 경제적인 위치에 변화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렇게 들어섰을 때 여기랑 관련된 특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부동성하고 뭐였겠어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나온다고요. 낼 때. 그러면 부증성이 있고 뭐가 있으면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면 쟤들도 묶어서 낼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감평사 쪽에서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하고 인문 특성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기타 특성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자 어디 가보시냐면요. 4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8페이지 가시면 자 5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A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 인문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답이 2번에 부동성하고 뭐 위치의 가변성 얘를 답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나중에 그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 보시면 자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해놨죠. 자 근데 기억을 봤더니 집약지역 이용 있죠. 집약지역 이용은 무슨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부증성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근데 물어본 건 영속성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밑에 지문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3번 4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실전에 가시면 그렇게 풀으셔야 돼요.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이거를 다 푼 다음에 지문에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의 지문을 먼저 보고 밑에 지문에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를 딱 풀면은 두 개가만 남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2번하고 남는 게 5번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 중에 하나가 디귿이잖아요. 그럼 디귿을 가보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킨다고 그러죠. 임장 활동은 어디에 나온 특성이에요? 부동성이라고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안에 있는 지문을 일일이 다 풀고 들어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 하나를 먼저 풀어서 밑에 오지선다에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를 풀면은 두 개만 남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 정도를 풀면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게끔 유도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하나 다 풀고 들어가면은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속성에 대해서는 실전에서는 근래 출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속성이라는 게 토지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표정이 별로 또 안 좋군요. 오늘 뭐 3교시 수업한다고 그랬는데 또 새로운 단어로 들어가니까 표정이 우울하군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나 보죠. 여기 특성하면서. 근데 여기는 내용이 뭐 별거 없어요. 이 속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구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자, 여기 속성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있어요? 공간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수평 공간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죠? 농사 지을 때는 이 공간만 인식이 될 테니까. 근데 도시화나 산업화가 되면은 공간은 여기에 국한하진 않죠. 어디도 있고요. 공중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지하. 그래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이렇게 삼천 공간이자 입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몇 차원? 예, 3천 공간이자 무슨 공간? 예,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있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여기만 권리가 있는 걸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해줘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권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51페이지에
맨 위에 가면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우리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규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일조권 12로 해가지고 소송 권리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개인마다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기초에서 수평 공간에 미치는 게 무슨 권? 지표권. 공중에 미치는 게 뭐? 공중권. 지하에 미치는 게 뭐겠어요? 지하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때요. 공중권에 대한 부분은요. 토지 소유권을 무한대로 인정해 주진 않고요. 이게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 뭐가 있다. 예, 공적인 공중권이 있어서 일정한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통상적인 허용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항공로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게 공중권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지표권이라고 있어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표권에 가게 되면 물에 관한 권리라고 있어요.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은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게 되면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선용주의라고 있어요. 유역주의는 습인지역에서 쓰여지고요.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서 써요. 이걸. 그러니까 습인지역은 뭐냐면요.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오죠. 그럼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채용하겠어요? 유역주의 쓰는 거예요. 유역주의. 유역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로가 있죠. 그 수로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역주의라고요. 그럼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은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무슨 주의를 쓰는 거예요? 유역주의를 쓰는데 건조 지역은 비가 잘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작물 경작을 다 망칠 거야 돼요. 그러니까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땅을 여기에 갖고 있으면 자기 지역으로 이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먼저 쓸 수 있는 권리가 선용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니까 무슨 주의 쓴다? 유역주의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인용한 선례는 없어요. 자, 지하권에 보시게 되면 요거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미채굴 광물 아시죠? 미채굴 광물은요. 우리 민법상에 소유권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에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왜 기초공사하다가 여기서 왜 문화재 이런 거 나오죠? 예,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이거 발굴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돼요. 대신에 문화재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현행 법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에 뭐 매장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현행 법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여기서 시험에서 나왔을 때요. 지하권에 대해서도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미채굴 광물은 뭐 인정해준다고. 소유권 인정해준다면 틀리는 거예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네,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위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치라는 것은요. 절대적 위치하고요. 무슨 위치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 위치라는 거는 이건 지리적 위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라는 거는 사회, 경제 또는 행정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죠. 근데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정하에서 토지에 따른 뭐를 판정을 할 때,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옛날에 농사 지었을 때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냐면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옥도.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농사 지을 때는. 근데 산업사회를 들어가게 되면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때는 접근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접근성을.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거기 54페이지에 가면은 중간에 2번에 가면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라고 돼 있죠. 자,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 정도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을 얘기해요. 상대적 비용. 이 상대적 비용이 뭐냐면 이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발생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하고 노력이 있죠. 이것까지 포함한 걸 교통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용이 적게 들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교통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라고요. 그래서 역세권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L이라고 하는 저기 그 쇼핑 있죠. L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얘네들의 매장이 전부 다 역사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단한 특혜인 거예요. 이동거리가 최소화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폐쇄 끊고 나와서 하면은 이 통로가 연결이 돼서 이 백화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고객을 쉽게 또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지고, 그렇죠? 거리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까지 예,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60페이지 가면은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경제론. 여기를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시면은 조금 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용어서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이게 처음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얘가 끝날 때까지 애를 먹일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근데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10월 달이 됐는데 뭐 수요와 공급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전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한 1, 2월, 3월 전에는 이 경제 논리가 정리가 돼야 3, 4월 달에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정리가 좀 가고 5, 6월 달에 금융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간평에 대한 일부가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60점이 넘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그 이전에 계획대로 안 되면은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아,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밖에. 아,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저께 조금 다쳐가지고 여기 붙이고 가지고 예, 첫날 오는데 잘못했으면 오늘 휴강할 뻔했죠. 예, 그래서 무진장 즐거웠을 텐데요. 그죠? 금요일부터 해서 금, 토, 일을 3일을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뭐 해가지고 응급처치하고 그러고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첫날인데 웬만하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길게 안 하는데 예, 그래도 오셨으니까 나머지 과목도 다 수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으로 당부 하나 드리면 중개사 시험 공부는요. 기본서, 문제집, 요약집 이게 3종 1세트예요. 네? 이것만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6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문제집에 대한 내용만 이해해도 6점 맞을 수 있어요. 요약집만 해도 6점 맞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면은 뭐 인터넷에서 자료 다운받고 그러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있는 거라도 잘 소화해 주세요. 있는 거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